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 피나 나미 조이라고 하고요. 제 비밀은 34년간 연애를 못해본 모태솔로입니다. 아, 제 무슨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비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맥 모델을 비밀로 하고 싶어 했었던 이유는 안 좋게 인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마람이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는 바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 비밀은 무속인입니다. 같은 사람이다. 그걸 좀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44시 가까워졌어요. 두 달 오면 뭐네? 왔다. 김기웅입니다. 참치 초반 조은지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는 남자친구가 있겠죠? 누군가 옆에. 20대 혜진입니다. 썸머 비밀이 지금 우리가 구슬이 많이 모아지지 않아요? 그거? X가 전 남편일 수 있다고. 아 맞다 맞다. 아 기혹? 댓글에. 유부녀 아이돌 센터. 였을 수도 있죠. 와... 그녀의 이중생활 한번 오늘 밝혀지는지.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얼마나 반전인지 보자. 나 그 무속인 에런이라 그랬는데. 아 진짜? 어. 무속인이에요? 무속인이에요? 저요? 무속인 말인 거 같아. 다 의심해. 이제 질문이 비밀로 밝혀지면 돼. 에런. 근데 진짜 그런 생각하면 저기 프로그램 자체를 나오는 것도 되게 용기 없겠다. 그쵸? 그치. 그치. 친구들한테도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을 제대로. 오늘은 1대1 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남성들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은 이성의 이름으로 자, 남성 팀 출발! 여성들은 자신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이성이 2명 이상일 경우 데이트 순서를 결정해주세요. 나의 감정에만 오르지 충실하자면은 답은 있는데 생각이 진짜 많아져. 아, 지금 저 남자들이 가장 나중에 제일 후회하는 지금 저 생각이거든? 5개를 다 맞추려고 그래.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연애해요? 썸머, 조이, 라미, 헤라는 오늘 밤 티나. 데이트가 끝난 후 비밀의 방에 입장. 티나 이제 어디서 나온 거야? 짜장면. 아, 저 표정. 티나가 저번 편에서 카페에서 브래드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썸머, 브래드가 선택을. 뭐? 아 근데 수도 있잖아요. 수도인데 근데 약간 잘 모르겠긴 해. 왜냐면 너무 마지막이기도 하고 썸머랑 데이트 안 했으니까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게 느껴져. 귀엽다 이제. 그냥 어떻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해라 꽃길 걸어. 너무 잘 어울려. 아 역시 여기는 내가 이렇게. 왜? 왜? 무슨 일이야? 어떡해. 도마만 들면서 얘기도 못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어? 씨! 세상에. 브래드가 조이를 와 이거 진짜 충격이다. 이제 원래 제가 생각한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그래도 왜 감정을 왜? 어저께 저한테 데이트를 신청을 아, 근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호의 미안하 미안함에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대화를 거의 나누지 못했었고 미안해서 그런 거야.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이거 됐겠습니다. 아니야 마지막 데이트 기회인데. 근데 아쉬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다고? 그럼 아쉬운 선택을 왜 해요? 아니 이거는 너무 별로다. 그러니까 아니, 자신의 감정을 왜 솔직하지 않게 왜? 이혜리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했다는 것도 실례야. 당연하지. 그래. 좋은 뭐야? 썸머. 아 좋은 썸머. 에런도 썸머. 아, 어제는 썸머가 두 명이 몰려. 백지인 상. 근데 조이 마음 한번 위로해주고 그냥 혼자 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대반전은 여기서 이제 조이와 너무 뭔가 또 잘 맞아가지고 둘이 커플이 될 수도 있. 아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야 무슨 도마 데이트가 낚시 데이트냐. 그렇게 몇 시간씩 그런 말이 없었지. 잘 나갔네. 근데 오빠 너무 궁금해. 뭐가? 뭐가? 저희 마음이 모르겠어서 어떻게 연애할까? 똑같아. 남들 연애랑 똑같아. 누가 오빠한테 연락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적 있어?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없어? 그건 아니야. 여성분들은 남자친구의 연락이 상당히 중요하지? 약간... 아 근데 저는 연락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저도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전화로 빨리 하고 끊었어요. 어, 진짜 옛날 사람이네. 그러니까 전화도 길게 안 하는 거 좋아. 그러니까 어, 그렇지. 근데 연락의 빈도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연인 관계에서 그게 느끼잖아. 아니 근데 요즘에는 뭐 다들 바쁘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당연히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일하고 바쁘고 그런 거 아는데 굳이 뭐 보채기도 싫고. 일할 때는 안 해도 돼. 저녁에 친구들끼리 밤에 놀러 나갔다. 아, 그럴 때는 해야지. 잘해줘야죠. 뭐 이제 그런 거지. 막 사진으로 막 요구하고 그래? 아,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해. 요구하는 내 자신이 좀 비참하니까. 근데 자기가 스스로 하는 남자친구. 그 말도 안 하는데 네. 어, 이제 알아서 어, 뭐 자기야 나 여기 왔어. 이 사람 이제 아주 100점. 아주 100점. 1등감. 주말에 같이 보내면 당연히 좋고. 근데 뭐 다른 친구들과 약속 있으면 약속 다녀오라고 하고. 그치. 뭐야, 존중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딨어? 난 특히나 좀 강하게 원해. 오, 좋아, 좋아. 존중. 어. 존중, 배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닐까? 왜냐면 또 자기 직업이 또 그러니까 큰 범주 안에서 모든 걸 얘기한 거야, 지금. 어제 우리 비밀 중에 한 명의 비밀이 밝혀졌잖아. 소개로 하지 마, 대화. 근데 너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야.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는 반대로 역으로 질문한 거야. 진짜? 질문이 좀...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정말 만나려고 하게 되면은 어려울 것 같아. 야! 아, 나왔으면 지금 좀 그 속았으면 평범한 건 아니니까? 알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솔직하게. 무서울 것 같아. 솔직하게. 아니 아까 브래드 확인하고 얼마나 좋아했어. 아 이거 안타깝다. 그냥 좀 아 어려워하나 봐. 아 어, 여기 또 애니메이션 순정 만화 또 그림체다. 아 근데 저거 진짜 좋은 거 같아. 마주보고 하는 거. 그래 마주본 거야. 와. 와. 와 진짜 좋다. 내 마음에는 다른 이성이 들어오진 않아. 오, 다른 이성이 없었다. 아 근데 저런 얘기, 그러니까 썸무가 마음이 있는 걸 확인은 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 마음에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거 있어? 판정의 시간. 있는 것 같아. 어? 어쨌든. 하지만 지원이야? 뭔가 오빠랑 있을 때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 저 편해지다는 얘기는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편해지다는 얘기를 한 10년 동안 들었어, 내가. 저는 진짜 무조건 설레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남편이랑 5년, 연애 다 포함 5년, 6년 됐는데 지금도 설레요. 와. 그러니까 가끔... 야, 너희 카메라 켜져 있다고 너희... 오빠 보고 있지? 그렇게 꽁냥꽁냥 연애하듯 살려면 설레는 게 필요해요. 근데 벌써부터 저렇게 평하면 안 돼. 그럼 나중에 막 진짜... 맞아, 맞아. 이렇게 막 비면서 막 방 벗기고 막 문 열어놓고 똥 싸면서 TV 보고 이러고... 브래드 오빠랑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 그래! 그 얘기를 한다고? 너무 편했어. 그러면 이제 애한테 그러니까... 말했어. 아... 아버지, 아버지. 연결도 없어가지고. 아, 연결 안 나가지고. 아휴, 이러는 그냥 운전하고 끝나겠네. 보니까. 아버지. 오늘 거의 종지부 찍히는 사람들이 있네. 아, 또 여기까지 데려다줘? 어, 왜냐면 이제 더블. 잔인해. 진짜 너무 잔인하다. 결혼식장 갔네. 아빠가. 어, 아, 딱 그거네. 어. 아, 뭐예요? 어떻게 난 여기서 가면 돼? 가야지. 가야지, 어떻게 해. 거기서 뭐 할 거야. 데이트 하려고? 대란 씨 행복하시고요. 아쉬워. 아니야. 아니 그냥 빨리 가. 그냥 타. 그냥. 난 너 생각도 많이 궁금해서 천천히 이야기하지. 뭘 천천히 이야기 오늘 무슨? 왜 힘들어? 아니. 왜? 에런 오빠한테도 질문 폭탄 받고. 아 나한테도 질문 폭탄 받겠네. 근데 질문 폭탄을 받을 수밖에 전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아, 받아야 되는 위치 아니죠 지금? 받아야 되는 시기와 상황인데? 조은이 당황했어 지금. 떨어서 그랬다. 넌 내가 딱 너 선택했을 때 무슨 생각했어? 어 몰랐어 그냥. 잘못 선택했나 봐. 브래드 오빠 누구랑 가지? 아 조이 누나. 조이 언니. 응 조이 누나랑 가. 아 계속 브래드님 생각 자꾸 막는 거네. 아니 이제 밤마다 뽑잖아. 그렇잖아. 그럼 너도 뽑았을 거 아니야. 누구 뽑았냐? 어,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나는 첫째 날은 브래드 오빠를 뽑았고, 둘째 날은 에런 오빠를 뽑았고, 셋째 날 너 뽑았어. 셋째 날 너 뽑았어. 아, 희망을 받겠구나. 나는 누구 뽑았을 것 같아? 난 그 마음 안 듣고 싶어. 난 그 마음 안 듣고 싶어.
네? 아. 응? 안 궁금해. 끝. 아, 부담? 오케이. 아니, 부담이 아니고 그냥. 끝나. 정말로 끝난 거예요. 썸머 칼을 휘두른는데 그러니까. 거의 막. 이 칼잼이야, 칼잼이. 네. 제일 긴 연애가 어떻게 돼? 나 1년. 최장기 연애는 몇 년이냐? 비밀 나오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1년이라 했거든요. 그 컨셉 그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썸머입니다. 저의 비밀은 한 사람과 8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 연애 그냥 연애구나. 제가 20살 때 만나가지고 28살 때까지. 와, 최근에 헤어졌어요. 활동 중에도 만나고 있었어요. 이분은 정확히 그러면 한 몇 개월 전에 헤어지신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거라서 전 진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이 한 명인 거네요. 성인이. 네, 진짜 좀 연애를 했다, 사랑을 했다 이건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연락 오면 흔들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흔들리지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방송을 나간 게 아닐까요? 그래서 나왔지만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고 전 사람이랑 한 사람과 8년간 연애 20살부터 28살까지 전 그거보다 이별 한 달 됐다는 게 더 치명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8년이 시간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8년을 연애를 했으니까 만난 지 3일 4일 되는 남자들이 난 당신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썸머가 얘기했잖아. 그 사람에게 좀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그랬잖아. 기준이 그런 스타일의 남자가 아니면 또 시작 자체가 또 어려운 거지. 그리고 또 아이돌 생활까지 했었는데 맞아 맞아. 엄청 쉽지 않은 연애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8년을 맞춰가면서 연애를 했었다가 헤어진 지 한 달. 그래서 안 돼. 오늘 이거 보여준 이 썸머의 모습이 이해가 좀 가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무서워, 약간 이렇게 했던 게. 49개 비밀 중 단 하나만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 모두 함께 비밀을 확인해 보세요. 끝이 정해져 있는 결말이다 보니 아마 많은 분들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6개 비밀 뭘 것 같아요? 6개 비밀? 약간 시답 전한 걸 것 같아요. 뭐 아직 군대를 안 갔던 건가? 리필.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아니, 너무 충격적인데? 가야 거죠. 이제 가야 되면? 그 나이에 지금 공신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지. 아, 진짜 이 나이에 공신을 해야 돼? 무서운 녹지 않을까? 무서운, 그거일 수도 있겠다. 무서운 녹지야. 이제 2화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다 파국으로 간 거 같거든요. 완전 파국이지. 오늘은 진짜 저번 화 때에 비해서 아직 밤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이날 밤에 브래드가 썸머를 데리고 나가기를 기대를 해봅시다. 그래. 그러면서 11화를 기다려봅시다. 다음 주에 만나자. 다음 주에. 갈게요. 저희 다음 주에 올게요. 안녕.